순간이동. 걱정이 돼서 올라봤더니 전설의 포켓몬 있지를 않나? 이상한 구멍이 열려있지 않나? 아무튼 무사해서 다행이야. 하프님, 어머니는? 거기가 덩치 큰 녀석. 부인을 부축해. 무사한 것 같지만 기운이 없어.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해. 응? 그래, 구주마. 너 그래야지 잘 이어지지. 데브리, 트레이너가 아닌 릴리에를 잘 이끌어줬구나. 릴리에 열심히 했구나. 아래에서 기다릴 테니 준비되면 오거라. 네, 하프우님. 설마 이거 엔딩이야? 아니겠죠? 솔가레오, 너를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난 도움만 받는구나. 정말, 정말 고마워. 왜 그래? 내가 생각하는 거 맞춰볼까? 너는 나와 데브리님과 계속 여행하고 싶은 거지? 아니 잠깐, 저 릴리한테 같이 여행하자고 얘기한 적 없는데 릴리에 좀 봐요. 지금 혼자서 벌써 저랑 여행하는 걸 꿈꾸고 있어요. 같이 여행하고 싶네. 릴리에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맞지? 그게 난 너와 계속 함께 있었잖아. 말하자면 가족 같은 사이인걸? 너의 마음을 알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 알로라의 여러 섬을 다니면서 많은 만남을 가졌어. 쿠쿠의 박사님과 버넷 박사님, 섬의 왕 할라님과 손자인 하온님, 깨비참에게 공격받았을 때 씩씩한 모습으로 나타나 도와준 데브리님, 겁바겁바. 그 외에도 정말 많아. 일부러 나를 맨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주는 거는 사심이 있다는 거야. 네가 살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잘 모르지만 알로라의 세계도 궁금하지? 할라님이 말씀하셨어. 포켓몬과 사람과의 만남으로 삶이 즐거워지는 거라고. 계속 라리로 그래요. 라리오. 하지만 난 아니야. 트레이너도 아닌 나는 네가 바라는 모험이나 포켓몬 승부를 할 수는 없어. 데브리님, 이 아이와 결혼해서 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어요? 이 아이의 마음, 당신과 함께 여행하고 싶어하는 염원을 이뤄주세요. 그 릴리의 생각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싸워야 되죠? 솔가레오, 싸우죠. 자, 이것도 싸우죠.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가레오. 이거. 전설의 포켓몬하고 싸우다니. 저장하고 싸워야 돼요? 저장 안 했는데. 저장 안 했는데, 저는 저장 같은 거 한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잡아야 되죠? 이거 체력이 어느 정도 다는지 일단은 공격을 해보죠. 레벨이 55네요. 속성이 강철이라고 했었나? 강철. 에스퍼도 있어요? 그러면은 고스트로 하면 되겠네. 모크나이퍼로 때리면 왠지 죽어버릴 것 같은데. 한 대 정도 때리고 나서 잡아보죠. 저 어디 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야, 피짝이 쓴다 쟤. 피짝이 쓰는데? 이거 쓰면은 설마 잡지는 않겠지. 나 죽었다. 행주 에스퍼라고 했죠. 일단 행주 꺼내자. 잡아도 안 죽어요? 얘를 잡아도? 제트파워로 쓰죠. 오케이, 이걸로 써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세력을 조금만 깎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내가 다 죽겠네. 세력을 조금만 깎고 싶은데. 뭘 하자. 릴리에 뭐 하냐고요? 뒤에 있죠. 뒤에 있죠. 데트 파워를 일단 공격하죠. 세력을 일단은 최대한 깎아주죠. 깎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잡아야 잘 잡히잖아요. 오케이. 아, 마스터볼 같은 경우는 굳이 그걸로 안 잡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터볼은 얻기가 어려운 아이템이라고 해서 그냥 그거는 쓰지 않고요. 몬스터볼로 잡으려고 해서 체력을 좀 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덕분은 데미지 안 들어가네. 일단은 덕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딱히 공격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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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아, 효과 굉장하네. 아기 좋네. 자, 그 다음에 한 대만 더 때리고 싶어요. 이걸로 덕수로 살짝 때려주죠. 아, 너무 살짝 때렸나?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지 않아요? 빨간색 체력이니까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슬슬 던지죠. 일단은 루가루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던지도록 하죠. 네, 다음 포켓몬을 쓴다. 체력이 많은 애를 꺼내주고. 그렇지. 그 다음에 몬스터볼로 잡으면 되잖아요. 아, 슈퍼볼 쓸까요? 슈퍼볼 어차피 쓰지도 않는데 이걸로 쓰자. 제발. 아, 이런. 아, 한 번에 안 잡히네. 자, 일단은 개구리 닌자가 지금 버틸 수가 있으니까. 슈퍼볼, 몬스터볼. 조금 더 좋은 거 해야 되나? 몬스터볼로 그냥 잡을까요? 슈퍼볼로 하죠. 자, 자, 다시 한 번. 하이퍼볼은 제가 없네요. 오케이! 야, 두 번 만에 잡았네. 잡았네요, 두 번 만에. 이거 전설이에요? 야, 처음으로 얻었네, 그러면은. 포켓몬 도감도 거의 안 채웠어. 에스퍼 강철. 다른 세계에 산다고 전해진다. 온몸에서 격렬한 빛을 대뿜어. 뭐, 안 보여. 깜깜한 밤도 한낮처럼 비춘다. 오케이. 잡았다. 자, 얘는 라리오. 야, 라리오 잡았네요. 라리오. 라리오.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이제 됐나? 뭔데? 내가 멋있어? 솔가레요? 아니, 별구름. 이제는 대부리님이 너의 어버이인 거야. 무슨 어버이네도 아니고 갑자기 어버이래. 주인도 아니고 어버이야, 어버이. 알고 있어? 트레이너는 작은 포켓몬에 어버이라고 불려. 그래? 역시 포켓몬 세계에서는 포켓몬하고 이 잡은 사람이 친구가 아니네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너를 데리고 나오길 잘했어. 이제부터는 데브리님과 넓은 세계를 보는 거야. 강한 포켓몬에게 전력으로 도전하는 승부, 다양한 트레이너와 설레는 교류. 데브리님이라면 다양한 세계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데브리님이라면 저 아이를 성장시킬 수 있어요. 잘 부탁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곁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걱정돼요. 왜 같이 안 가? 치마가 좀 짧네요. 너무 짧어. 안 되지, 저렇게 짧으면. 같이 안 가네. 별그름, 가방에서 나왔던 것처럼 볼에서 나오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강해졌으니까 그 힘을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주의해야 해. 그리고 멋대로 다른 세계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야. 대부리님이 곤란해지니까. 예.
감동적이네. 그럼 전 이제 가겠습니다. 알로라. 아, 가는구나. 야, 그럼 이거 무슨 재미로 여행을 떠나요? 이제 여행 다니는 재미가 없겠네. 릴레이도 없으면은. 아, 포켓몬 이제 접어야겠다, 그럼. 릴리에 떠났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아저씨랑 여행하기 싫은데. 아저씨랑 여행하기 싫은데. 재단까지 가는 건 여전히 지치는 일이군. 하지만 대단한 걸 봤다. 이렇게 오길 줄 알았네. 박사의 부탁도 들어줄 만하군. 섬술래의 모든 시련과 큰 시련을 클리어한 자가 도전하는 마지막 시련. 그게 바로 매우 큰 시련이야. 뭐 섬의 왕, 4명이 이겨내는 일식이었지만 올해부터 조금 바뀌었어. 그게 알로라에도 포켓몬 리그가 생겼기 때문이지. 아, 포켓몬 리그 같은 경우는 쿠쿠이 박사가 리그를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소년, 올라올라 섬에는 라나키라 마운틴 산기슭에 갔다 오면 고맙겠네. 기억하고 있지? 카프마을 공사하는 사람이 있었지. 그 녀석도 준비하고 소년을 기다리고 있거든. 원한다면 안내해 줄수 있어. 따라올래? 아니요. 아저씨, 지금 안갈 거예요. 지금 안 가. 매우 큰 시련. 도전자는 적지만 매몇 명은 꼭 있었지. 대충 할순 없잖아. 전력 승부라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이 아저씨.